배우 이상우가 특별한 시청률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해 주말 드라마 가와만사성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서지건 역을 맡은 이상우. 신경외과 의사 서지건 역할을 맡았고요. 일에 대해서는 꽤나 실력이 좋은 의사지만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좀 빈틈도 많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할에 딱 맞는 시청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김영철 선생님이 첫 방송 18% 정도 예상하셨는데 저는 최고 시청률은 두 배 정도 되는 한 36% 정도? 36%요? 네.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공약은? 제가 의사니까 36%가 넘으면은 피를 36리터를 헌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7%를 넘어서며 이상우의 공약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가와만사성의 높은 인기에는 김소연의 연기 변신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극중 제 아들 또래의 남자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연기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겠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말극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드라마 가와만사성. 시청률 36%를 넘어 이상우의 공약 실천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